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자, 감독님, 오늘은 하늘에 내리는 돈다발, 생기는 띠와 나이.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돈다발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늘에서 내리셔야만이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기본적으로 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을 봐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 올해는 자 말띠들이 굉장히 돈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 34세 경호생 말띠 올해 돈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는 띠고요. 그 다음에 46살 무호생은 하반기 때 돈다발이 쏟아지는 거고요. 자, 58세 말띠. 자, 58세 말띠도 올 상반기에 나쁘다고 볼 수가 없고 돈다발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진짜 큰 돈다발은 하반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선한 복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주먹구식으로 착하게 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죄 없이 내가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삶을 살았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많이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을 했던가,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정말 돈다발이 내려집니다. 자, 올해 34살 경호생들 보면은 하나 둘씩 챙겨서 내가 돈을 이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돈다발을 감아서 휘어지는 그런 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살짜리는 보면은 경호생들은 앞으로도 구비구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연말 때 가면은 돈이 겁나게 쌓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돈다발이라고 했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나 아니면 자기 자영업을 하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냥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냥 부모가 줬든 자기가 재투자를 했든 이렇게 해서 돈다발이 막 몸에 감기는 운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직장에서도 승진 단계도 있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또 등남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좋은 운이 있어서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이다. 34살짜리 경호생들 엄마들 있으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뭔가 이거를 아무런 나는 운도 없다 하면은 분명히 직장에서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 초조하지 마십시오. 자, 46살 무호생들. 자, 46살 무호생들은 앞으로 굉장히 뭐랄까 그동안 힘들었어요, 많이 생각보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발전 여부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소수랑으로 나를 딱 찔렸다면은 이제는 포크로 살짝 찍는 경우니 아픈 거는 거반다 없어지고 앞으로 계속 돈다발이 쏟아져서 내가 궁궐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운이 되고요. 내가 아닌 어떤 배우자, 내 배우자가 돈을 크게 벌어와서 내가 그동안 못 벌었던 돈을 숨쉬고 내가 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돈다발이니 앞으로 기여도가 남편에게 계속, 배우자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보이니 자, 궁궐 같은 집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에 가면은 내가 집터를 이동한다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진짜 많이 들어와. 그런 사람은 아무 한자 들어오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리는 진짜 복입니다, 복. 그래서 갑자기 남편의 어떤 커다란 돈을 이렇게 가져오는, 아니면 부인이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운이라서, 자, 우리 마당이 제법 커지는 운이야. 그러니까 터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모호생들은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내년 봄까지 굉장히 생각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와서 내가 일대를 만났나, 일대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일이 자꾸만 되면서 돈이 누가 한 대를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제법 잘 산다는 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자, 58세 말띠. 자,
58세 맏돼지들이 작년에 성주가 들어서 좀 쉬운가 싶었더니 마구마구 엉키면서 막 무지하게 힘들게 나가면서 그 다음에 성주가 들어서 올해부터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어떤 이동이 있고 그동안 막 똥간들이 많이 있고 주변이 뭐 어수선 많은데 그게 싹 다 정리가 되면서 내가 먹고 살 구멍이 쫙 열리는데 갑자기 내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듯이 어떤 기인이 들어와서 나에게 나 살 수 있는 어떤 일 일이면은 갑자기 확 입구가 터져갖고 돈을 마구마구 자르러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병호생들이 올 하반기에 가면은 돈이 맺힌 게 많이 있었는데 그 맺힌 거를 해결할 만큼의 금전이 들어와서 아이구나 나는 먹고 놀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돈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하늘에서 내린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잔디잔디 깔았던 것도 이것도 돈이 다인데 이 잔디잔디 깔았던 것도 뭔가 문제가 생길라나 했더니 졸지를 해봤더니 그래도 내 게임에 불명하다. 그게 뭡니까? 불명이 자, 누구랑 간제가 붙을 수도 있어요. 어? 간제에 붙을 수가 있는데 하반기도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간제에는 내 것이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어? 금이 오히려 하나 보인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돈다발이 많이 많이 생기고 지금부터 돈다발이 들어올 분양이 없으면은 밤마다 창문을 열고 달림을 보면서 기도하거라.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펑펑 이렇게 죽은 것 같으면은 바다에 가서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뭔가 하나 들어줘도 들어준다. 그러니까 아, 올해 이렇게 다 돈다발 생기는 응? 띠. 자, 경호생, 무호생, 병호생. 자, 말띠들이 굉장히 하반기부터는 운이 진짜 치치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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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치뽁 치치뽁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복 많이 받으세요.